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미 당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원비어 측이 북한의 해외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3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 주장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원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정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북한 독재자에 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5월 연방검찰이 와이즈 어네스토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곳입니다. 북한산 석탄 운반과 유지 보수 작업 등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을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으며 이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해 미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와이즈 어네스토 몰수 소송이 원비어 가족의 배상금 환수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It's an empty judgment if there are no assets to redeem. So I don't know the inside baseball here. It's not impossible. This is related. 17,000톤급의 와이즈 어네스토는 노후 선박이지만 북한에선 여전히 자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고찰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법원이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원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